안녕하세요, 어버버입니다. 오늘은 제가 쓰는 미끼 풀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상황 보시면 이게 파도가 치죠? 파도. 이렇게 파도가 치면 이 파도로 인해서 풀들이 떨어집니다. 어떤 풀들이 떨어지냐면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 파도가 쫙 빠지고 나면 여기 물 속에, 물 안에 있는 녹색들이 보일 거예요. 그걸 제가 자세히 따서 보여드릴 건데, 여기 지금 녹색들이 보이죠? 요게 바로 제가 쓰는 미끼입니다. 요것을 블랙피시나 드라마는 가장 많이 먹어요. 블랙피시하고 드라마 배를 절개를 하고 내장을 까보면 이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색이 변해 있어요. 당연히 빠져 있겠죠, 색이. 어디에 저런 풀이 많냐면은 이렇게 해변가는 없어요. 이렇게 해변가, 롱베이를 지금 지나치는 해변가입니다. 그 옐로우락을 들어가는 그 입구고, 해변가 이제 물이 빠졌을 때는 이쪽으로 진입이 가능해요. 지금 근데 물이 찬 상태인데도 위에 사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로 가는 거를 막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해변가를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옐로우락 절벽을 내려오다 보면 물 웅덩이가 있어요. 요 앞도 상당히 위험한데 지금 이렇게 바위가 젖어 있다는 것은 저기까지 파도가 올라온다는 거고, 파도가 치는데 보면 이렇게 풀들이 있습니다. 이걸로 미끼 쓰시면 돼요. 이상. 자, 또 들어가죠. 현재 살짝. 톡! 걸었습니다, 드디어. 아, 드디어 나오네. 드디어 나오네요. 파도가 이렇게 셀 때는 고기를 굳이 올리려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줄을 주고 파도가 잔잔할 때 얻는 올리셔야 돼. 이렇게 큰 파도가 가면 좋은 포지션 이쪽이라고 했죠. 이쪽으로 오신 다음에 감고, 여기에서도 잔잔하다 싶을 때 파도 태워서 얼룩 쭉 들어서 위로 살짝, 그렇지. 너무 콱 떨어뜨려 놓으면 여기도 지금 파도가 치니까 위험하니까 줄줄 끌어서 괜히 내려가다가 또 파도 맞을 수 있으니까 쭉 끌어서, 뭐야 이거, 쭉 끌어서 위로 올려놓고. 오케이, 여기까지 오면은 조금 안전합니다, 저기보다. 와서 생선하긴. 생선하긴.